영향력이 좀 있긴 있죠. 아, 그래요? 네, 네. 대화는 어떻게 해요, 서로? 한국말로. 아, 한국말 다 잘해요? 네, 한국 멤버, 아, 한국 멤버 나요. 승희 씨가 외국에서 오신 거 아니죠? 네, 저 한국에서. 아, 근데 약간 말투가. 말투가, 제일 교포 말투가 있어요. 말투가 약간 제일 교포 같아요. 제가, 네. 아, 제가 5개월 지금 일본 있다 와가지고. 아, 5개월 만에. 아, 제가 근데 원래 자주 다니긴 하는데 이번에 장기간이었고 계속 제가 또 진행하는 라디오도 있고 제가 MC하는 방송도 두 개 정도 있고 해가지고. 아, 일본에서? 일본에서? 네. 어, 그럼 다 일본 말로 하겠네요. 네네네. 제가 지금 아이돌 중에 일본 말 제일 잘하는 아이돌로 유명해요. 아, 그래요? 아, 유명해요? 일본 잡지에서 이제 기자들이 뽑은 랭킹 탑에 제가 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말을 좀 또박또박 천천히 했거든요. 이제 그냥 막 해도 되네요. 네, 막 하세요. 강남에서 왔어요. 신사예요. 신희 씨는 어떤 리더?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자주 듣긴 하는데 약간 미친놈 같다고. 미친놈 같다고? 네. 뭐가? 그냥 애들한테 하는 게. 네가 X놈이야? 네. 나 X놈이야? 미쳤어요. 나도 X놈이나 소리 많이 들어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? 어떤 식이에요? 저는 그냥 막 다 말해요. 그 자리에서 다. 상처 주는 얘기도 하는 거야? 그 자리에선? 어쨌든. 네, 그런 줄 몰랐는데 최근에 요즘 리더와의 그 소통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남들한테 많이 상처를 주고 있구나. 아니, 최근에 상처 줬던 게 뭐예요? 뭐라고 상처 줬는데? 이렇게 해갖고 잘 되겠냐. 좀 더 열심히 하자. 뭐 그런 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. 그죠? 제 원래 스타일대로 욕도 좀 하면서? 아, 거칠게 완전. 왜냐면 다들 이제 25, 26 뭐 이러니까. 아, 욕도 좀 하면서 거칠게? 확실하게 나에게 걸맞게끔 다들. 네. 아, 그래요? 네. 평소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할 때도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, 신희 씨는? 네, 저는 매니저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대표님한테도 할 말 다 하고. 그래요? 네. 잘리면 잘린다는 각오로. 네. 좋다. 좋네. 매력 있네요. 야, 되게 잘 되거나 아니면 조만간 못 보거나. 네. 진짜 못 보거나. 진짜 하죠. 왼쪽 타기 인생이 이렇게 왼쪽 타기. 진짜. 한 1년 정도 후에 야, 그 신이라는 애는 요즘 뭐 하니?